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9년 베이에리아 야외 작품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행사장 가운데는 미국의 상징 독수리를 미국의 동전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었고요. 올해도 나온 컵케이크 자동차는 행사장 주변을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세탁기도 행사장을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네요. 저거 가스레인지 맞죠? 마차 지붕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판넬이 있고요. 이분도 매년 나오는 메이커인데 올해는 작은 미니마차도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사용하는 제트 엔진이 달린 자동차인데 계속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바람에 실제 운영은 못됐고요. 트랙터인지 자동차인지 어쨌든 정말 멋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돌아다니는 원형 자동차의 움직임이 특이합니다. 100년이 넘은 증기 기간인데요.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증기 기간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증기 자전거이고요. 다른 한편에는 증기로 움직이는 작은 기차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잠시 세워두고 음악을 연주해 주기도 하고요. Okay, one, two, three. Yeah, one more. Yeah.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가족인데요. You're family makers? Oh, nice, so cool. 작은 아이를 태우고 아빠가 운전하는 유모차와 그리고 큰아이는 본인이 직접 조이스틱으로 유모차를 운전해서 가네요. 제가 메이커페어를 다니면서 봤던 가장 큰 전시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잠수함을 만드는 커뮤니티에서 잠수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